안녕하세요, 리아루아예요. 오늘은 키네틱 샌드를 이용해 액체 괴물을 만들어 봤어요. 마치 모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액체 괴물이에요. 물론 촉감도 좋고요. 에필로그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그럼 이 액체 괴물 만들러 가볼게요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면 센스쟁이.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부어준 다음 요 아이폼을 넣어줄게요.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 잘 섞어줍시다. 어우, 섞기 힘드네. 이럴 땐 섞기 힘드니까 노래야 나와라. Don't stop. 또 다른 빈 그릇을 준비하고 체망을 올려놓은 다음 이 건더기를 걸러내볼게요. 나와라! 나와라! 물풀을 준비한 다음 물풀을 적당히 넣어요. 잘 섞어주고 섞어주고 식소다도 조금 넣어주고 잘 섞어줍시다. 어느 정도 액체 괴물이 되었으면 자, 대망의 이걸 준비해 줍시다. 바로 이거요. 빨리 재료 소개해. 이게 바로 그 키네틱 샌드입니다. 이렇게 유리볼 같은 데다가 담고 좀 부족하네. 자, 이렇게 넣고 한번 칼로 갈라볼게요. 이제 액괴에다가 키네틱 샌드를 넣어볼게요. 과연 어떨지? 숟가락을 이용해 잘 섞어요. 오,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?
이렇게 키네틱 샌드 액체괴물 완성.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. 게다가 평일이야. 게이득. 엄마 아빠가 선물 주시겠지. 가만 보자. 이번 날 어린이날 선물은 무엇일까? 평소에 진짜 갖고 싶었던 건 핸드폰인데 이번에 갤럭시 띵띵도 나왔고 설마? 핸드폰이면 어떡하지? 김치국부터 마시고는 알아. 누나가 저렇게 기분 좋게 냅둘 순 없지. 누나, 누나 방에 선물 있어. 빨리 가봐. 뭐라고라고래? 아싸, 선물? 랄라랄라라, 선물 선물 선물. 후훗, 걸려들었군. 선물아, 어디니 선물아. 선물아. 어우, 내 방 왜 이렇게 더러워. 청소 좀 해야겠다. 어디 갔니 선물아. 선물아. 어? 이건가? 크기로 봐선 핸드폰 같은데? 열어볼까? 역시 선물은 막 뜯어야 돼. 어? 이건 뭐지? 열어볼까? 이게 뭐야? 설마 이거 덩은 아니겠지? 덩? 아, 진짜 이게 뭐야? 어휴. 어? 뭐지? 이 촉감은? 어? 이거 뭐야? 촉감이 좋은데? 모래인가? 오, 꽤 신기한데? 후후, 지금쯤 누나가 실망해서 울겠지? 와우, 이거 진짜 짱 재밌다. 이히히. 아라는 즐거워하고 있었다. 우와, 이게 아닌데. 이봐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게나.